네, 저는 내가 관리한다. 안정동 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이유라도 범칙금 혹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기분이 언짢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한 구독자분께서 메일이 왔는데요. 메일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제가 2022년 9월경 제 동생 집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우편함에 우편물이 있어서 뭔가 살펴봤더니 보내는 사람이 경찰서장으로 돼 있었고, 직감적으로 돈 나갈 일이 생겼구나 싶었고 주차 위반에 단속이 되었나 하고 펼쳐보았더니 주차 위반이 아니라 속도 위반으로 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단속이 된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로 돼 있었고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46km로 달려 16km가 초과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반한 날짜를 확인했더니 그날이 추석 연휴 기간으로 토요일 오후 4시 12분경으로 휴일날이었습니다. 물론 제한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것이라 할 말도 없고 과태료를 내는 것이 당연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늦은 오후 시간대만큼은 제한속도를 조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독자님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저희 동네 한 초등학교 앞에 변화가 생기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정부에서 실시하기로 한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시범 운영이 저희 동네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작 바뀌길 바라셨을 텐데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날짜와 시간대는 평일, 휴일, 공휴일에 구분 없이 보통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돼 있지만 만약 표지판에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그냥 24시간 적용이라고 이해하면 돼. 또 당연히 적용시간 내에서 적발이 된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할증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범칙금, 과태료, 벌점까지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가 되게 돼 있어. 참고로 구독자님은 16km 초과로 카메라로 단속이 된 것이라 벌점이 없는 7만원 부과받아 사전 납부로 20%를 경감받아 5만 6천 원에 그쳤지만 경찰 단속에 걸렸더라면 벌점도 15점이나 부과받을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밤중이나 새벽처럼 등하교 시간이 아닌 때에도 같은 적용을 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실제 한 보험사에서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9.8%로 나타났다는 거야. 이에 경찰서에서는 보행자가 적은 심야나 새벽 시간 제한 속도 를 40에서 50km로 상향 조정하고 등하교 시간대는 30km로 하향해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고,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수도권 초등학교 두 곳의 운영 전후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평균 통행 속도는 7.8% 증가하고 제한 속도 준수율도 49.3%나 증가되었다고 해. 그러니까 시간제 속도 제한이 원활한 차량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지. 지금 이곳이 우리 동네 초등학교 앞 왕복 8차선 도로인데 이전에는 제한 속도가 24시간 30km로 운영 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30km, 그리고 오후 8시부터 이길 오전 8시까지는 50km로 시간제로 운영이 된다는 표지판이 생겼고, 조금 더 가보면 신호등 위에도 적용시간 표지판이 설치가 됐어. 교통량이 점점 늘고 있는 도로인데 안전을 지키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아직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원활한 교통 흐름이 기대되지만 스쿨존은 어느 곳보다 주의해서 운행해야 하는 구간이란 걸 항상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튜브요.